안녕하십니까. 기업가 정신을 말하다의 홍소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영입니다. 아, 직장인들이라면 늘 고민한 게 있습니다. 바로 점심 오늘 뭐 먹지? 아, 그럼요. 그렇죠. 네. 어느 정도 직장 인근의 음식점이 익숙해지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어, 그래요. 처음에는요, 그 회사 근처에 어떤 집이 맛집일까 막 찾다가도, 근데 좀 어느 정도 익숙해지다 보면요, 점심 시간이 한 시간 정도도 안 맞습니다. 되는 것도 있어요. 일이 너무 많다 보면요. 그러다 보면은 맛집을 찾는 것보다는 근처에서 좀 빨리 먹고 줄 안 서는 곳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맛있는 것을 먹을 때만큼 행복한 때가. 아유. 없죠. 없습니다. 정말 행복하죠. 좋은 사람과 함께 식사 자리를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곳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디 가까운 데인가요? 저희 가볼까요? 맛없는 것은 팔지 않는다. 이런 신념으로 고객에게 특별한 미식 경험을 시켜주고 있는 고릴라 F&D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고릴라 F&D는 한우 차돌 삼합을 기반으로 외식 사업에 뛰어든 기업인데요. 이들의 대표 메뉴인 한우 차돌 삼합은 부드러운 차돌박이와 매일 아침 서해에서 직송되는 쫄깃한 희조개 관자, 그리고 다양한 나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릴라 F&D는 한우 차돌 삼합뿐만 아니라 숙성 돼지고기 전문점 등 3개의 브랜드로 특허까지 냈습니다. 또한 남양주의 센트럴 키친을 운영.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통해 자신들만의 특제 소스를 직접 만들어 각 직영점에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런 노력 덕분에 본점과 다름없는 한결같은 맛을 낼 수 있는 거겠죠. 다 정상인데요. 독특한 삼합으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그 비밀이 바로 여기에 숨어 있더라고요. 이번에 새롭게 문을 연 안산 매장입니다. 그새 입소문이 퍼졌는지 문을 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많은 이들이 찾고 있습니다. 특히 12가지 반찬으로 이루어진 점심 밥상은 인기몰이 중인데요. 이처럼 고릴라 F&D는 남다른 메뉴로 언제나 고객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예, 고릴라 F&D의 박문희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보니까 여러 브랜드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왜 고릴라라고 지었습니까? 혹시 뭐 대표님 인상하고? 아, 제가 이 양복을 거의 한 20년 만에 처음 입는 것 같은데 이 양복을 빌려준 제일 친한 친구가 그 방위점의 그 대표로 있는데 그 친구 별명이 고릴라입니다. 아, 그 친구 별명이? 아, 네. 죄송합니다. 저는 제일 친한 친구 대표님 별명이 고릴라인 줄 알았습니다. 저도 거짓말을 못하겠어요. 저는 사실 같은 생각했었거든요. 예, 말씀 계속하십시오. 네. 그래서 그 대한민국 유일의 그 차돌 삼합 전문점으로 모두 직영점으로만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저희가 그 이 모든 브랜드 매장에 그 제공하는 저희들만의 특화된 소스를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제공하는 센트럴 키친을 또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외식업에 또 요식업에 좀 전문적으로 일을 시작하신 겁니까? 아, 사실은 이제 제가 원래 전공은 영화 연출을 전공을 해서 그러니까 제작 쪽으로 일을 해서 그러니까 영화사를 좀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네네. 그 2008년도에 그 리먼 브라더스 경제 위기 때 제가 영화사를 이제 투자를 계속 해주던 그러니까 제가 투자를 해서 돈이 그러니까 그 운영비가 나오던 회사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회사가 갑자기 이제 파산을 하게 되면서 당장 호구지체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었는데 제가 이제 단골집으로 가끔씩 이제 식사를 하러 가던 집이 진다감이었습니다. 그 영화사 근처에 있는 음식점이었는데 그날 갑자기 저한테 가게를 내놨는데 오늘 계약을 한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제가 그럼 나달라고 그 아니 그럼 원래 계약하기로 돼 있는 사람하고 안 하고 지금 대표님하고 하신 거예요? 네 제가 500만 원을 더 이렇게 그 권리금을 드리겠다고 그래서 야. 그렇게 해가지고 인수하면서 외식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 근데 다른 사람 밥 해 먹이는 일이 사실 쉽지 않은데 영화 관련 일을 하시던 분이 어떻게 그렇게 용기가 나셨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그 사실은 이제 제 어머니가 제 경기도 양평이 고향인데 그쪽에서 그 1972년도에 아, 시작을 하셨고 한 30년 예. 정도 고깃집을 꽤 잘 되고 예. 또 꽤 맛있는 집이었거든요. 지금도 있어요? 삼아식당? 아니요. 이제 지금은 이제 어머니가 너무 나이 드셨고 그 막내가 그 이어서 하다가 그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지금 이제 다른 쪽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안산에 20호점을 내셨다고 했는데요. 그럼 벌써 20개의 가게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거대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직영점도 예. 있고 가맹점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공정위에서 얘기하는 직영점, 가맹점 의미랑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각각 사연이 있는 사람들 20명이 20번째가 모여서 이제 개인 사업자로 돼 있는데 저도 일정 부분 참여하는 매장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이제 직영점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기 친구분들이신가요? 다? 이제 3호점, 역삼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튜브라는 영화를 할 때 제 위에 제가 라인 프로듀서였고 위에 프로듀서였거든요. 그 사장님이 지금 근데 그 형이 그 추석에 찾아와가지고 20만 원만 빌려달라고 그래서 몇 년도였죠? 몇 년도였죠? 그때가 2009년인가 10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금방 갚는다 그랬더니 연락이 없더니 설날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설날 네. 그쯤에 아, 갚으러 왔나 보다 했더니 다시 또 20만 원만 빌려달라고 그래서 그날 또 20만 원 빌려줬는데 그러고 나서 한두 달 후에 다시 찾아와서 자기가 이혼당할 상황이 됐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나한테는 6천, 탈탈 그 어머니한테 뭐 빌리고 뭐 해서 탈탈 털어서 6천만 원밖에 없는데 이걸 갖고 치킨집을 할까, 피자집을 할까 해도 걱정이 너무 된다.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 케이스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포점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이대로 죽을 순 없다라는 갑자기 영화를 할 때 제목이 선뜻 그 이범수 씨 주연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제가 프로듀서였고 그때 이제 만난 친구가 이제 스크립터였었는데 결혼할 때 되게 빚을 안고 시작한 그러니까 부부였는데 애까지 또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달 적자가 100만 원 이상씩 늘어나다 보니까 그 저한테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울면서 이제 부탁을 하는데 제가 볼 때 너무 어린 나이에 이 음식점을 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돼서 그럼 너 한번 우리 진단 하는 데서 일을 해봐라 해가지고 시켰는데 그 이제 뭐 한 달 정도 일을 했는데 그 나온 평가가 아직 좀 부족하다였어요.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네, 부족하다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 너 지금 상태로는 좀 그 매장 오픈 시켜주기가 힘들 것 같다 그랬는데 그때 이제 저를 보고 눈에 힘을 불끈 주면서 저 두 아이의 엄마예요 하면서 저 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그 전까지 제가 봐왔던 그 어린 20대 그 친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래, 네가 이 눈빛과 의지면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마포에다가 이제 오픈을 하게 됐는데 지금 매출 1등을 진행하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완전 인생이 좀 바뀌어서 지금 잘 살고 있고. 지금 이게 영화 대본 얘기 아니죠? 예, 예, 예. 영화 지금 대본 얘기 아니죠? 싫어하죠. 맞습니다. 야. 일단은 뭐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데는 결국은 뭐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매장 직원들도 그렇고 제 현재 파트너로 있는 셰프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본사에 있는 직원들도 그렇고 성격이 같이 가는 걸 좋아합니다. 글쎄 그러신 것 같아서 같이 가야 멀리 오래 갈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조금만 좀 더 양보를 하면은 뭐 서로 이렇게 합이 맞으면은 이제 계속 좋게. 아니 제가 아까 그 이름을 그렇게 적었을 때 순간적으로 딱 그런 개념이 왔거든요. 아 이분은 주위한테 이렇게 베풀면서 같이 가는 스타일이시구나 했는데 네. 제 추측이 맞았습니다. 자, 박 대표님만의 신념이 지금의 회사를 만들고 성장시켰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릴라 FND의 박문희 대표는 어떤 분이신지 화면을 보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고릴라 FND는 외식 사업 외에 다른 일도 하고 있는데요. 대학에서 영화를 전공한 박문희 대표는 영화 제작사를 운영했지만 어려움을 겪으며 잠시 접었었는데요. 외식 사업이 안정을 찾으면서 영화 기획사를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영화사를 한동안 이제 문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닫았다가 지금 외식업이 지금 잘 풀려가지고 덕분에 다시 좀 영화 쪽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영화 쪽이 또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이 돼가지고 주로 좀 이제 드라마 쪽으로 그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요즘 박문희 대표는 OTT 드라마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감독과 PD, 기획팀이 한자리에 모여 드라마 관련 회의를 진행하는데요. 시나리오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답니다. 과거로 들어갔는데 햄버거에도 예술을 하던 친구니까 어디서 만나는 그 우리나라의 대가들을 만나 그 젊은 시절을 보면서 자기도 이제 뭐 그 부분에 이제 빠져가지고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거기에 대한 밀도는 좀 떨어진다 이거지. 젊은 세대가 판타지 요소까지 가서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청경자라는 여성의 인생을 좀 이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어렵지 않게요. 네. 좀 이게 만약에 영화 시나리오라고 생각하고 본다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 좀 걸렸던 거는 주인공이 좀 매력이 없다. 재미있는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신의 인생 자체가 드라마인 박문희 대표가 어떤 드라마를 만들지 궁금해집니다.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를 딱 듣고 처음에 이제 말렸어요. 하셔야 됩니까? 말렸는데 하시더라고요. 네, 하나가 되고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고 그 과정을 제가 전 과정을 다 지켜봤습니다만은 그 대표님 같은 박문희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 비즈니스의 추진력 사업하시면서 이제 영화와 드라마 제작하기가 쉽지 않은 일인데 두 가지 일을 병행해 가시면서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존경심을 느끼고 저도 많이 이제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초반에 좀 여쭤봤어야 되는 건데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영화 제작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영화일까 궁금해하시지 않으실까요? 어떤 영화에 좀 참여하셨는지 좀.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한 영화는 98년도에 이제 그 장동건 씨랑 고소영 씨가 주인공을 했었던 연풍연가라는 영화에서 네. 예, 그래서 이제 제작팀 참여를 했었고 예. 그다음에 그 김석훈 씨랑 배두나 씨 주연으로 했었던 튜브라는 영화에서 이제 라인 프로듀서로 일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범수 씨가 주연을 맡았던 이대로 죽을 순 없다에서 네. 제가 프로듀서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화사를 만들고 계속 그 기획 시나리오 기획 개발을 했는데 뭐 이러저런 이유로 안타깝게 이제 제작을 못 들어갔다가 지금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외식업 쪽으로 그 진행을 좀 해서 다시 좀 여유가 생겨서 2019년도에 그 이천희 씨가 주연인 애월이라는 영화를 좀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하셨네.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영화는 어떻게 보면 창작이고 좀 예술에 가깝고 그리고 네. 또 어찌 보면은 이제 직접 이제 그 구매 고객을 대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상업 쪽에 가까운데 어떤 갭이나 좀 큰 뭐라 그럴까 힘든 점은 없으셨습니까? 그때 이제 영화사 대표를 하면서 시나리오 회의를 하고 아이템 개발을 하고 같이 감독들이랑 작가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그 갑자기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됐고 먹고 살기 위해서 식당에서 그 설거지도 하고 고기도 굽고 해야 된다라는 게 너무너무 그러니까 자괴감이 심하게 왔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인가 열흘 정도가 되게
그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스스로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네가 지금 이 일을 안 하고 이 난관을 그 헤쳐나갈 수 있냐? 다른 방법이 있어? 라고 자문을 해봤는데 없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건 어차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피할 수 없는 거니까 피할 수 없다면 즐겨서 하자. 기왕에 네. 어차피 해야 될 거면.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을 확 바꿔 먹고 그래서 조리사복 입고 그 앞치마 이렇게 지끈 메고 와서 그때부터는 손님들이랑 좀 되게 즐기면서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지영 씨. 뭐 영화 제작을. 지영 씨. 네. 이 대목에서 이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 대표님의 그 자세 아주 멋집니다. 네. 예. 음식점부터 영화 제작일까지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박문희 대표. 그의 기업가 정신은 어떨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음식이 많아지면서 고릴라 F&D도 새로운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누구나 간편하고 빠르게 식사를 할 수 있는 밀키트 제품입니다. 매장에서 먹는 맛에 한 80, 90%까지는 온 것 같은데 이제요. HMR이어도 날치알이 잘 씹혀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닭갈비를 가지고 맛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박문희 대표의 신념은 간편식품에도 그대로 녹아들어 최고 품질의 신제품을 만들어냅니다. 맛없는 건 팔지 않습니다가 우리 캐치프레이즈잖아. 박문희 대표가 한 매장을 찾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점주를 찾아 여러 가지 조언을 아끼지 않는데요. 매출이 많이 늘었던데? 네, 요즘에 단체 예약이 많이 들어와서 저번 주보다 매출이 좀 많이 상승을 하긴 했어요. 직원이 우리 이점주 그 돈 벌어다 주는 분들이니까 네. 직원들한테 특별히 각별히 항상 신경 써야 돼. 네. 응? 맛있는 음식의 기본은 바로 싱싱한 재료. 꼼꼼하게 재료를 살피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관자 상태가 되게 좋네. 네, 요즘 좋은 거 들어오고 있어요. 어쨌든 음식할 때는 식재료가 좋은 식재료 쓰는 게 가장 중요한 점이 가장 기본이니까 항상 그 식재료에는 좀 신경을 써가지고 그래야 우리 계속 맛을 유지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니까. 또 빠지지 않고 챙기는 것이 있죠. 직원들인데요. 그들이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항상 세심하게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 야, 이 장갑이 그냥 하루 종일 있으면 손이 부풀고 하는데 힘드시겠어요. 네, 네. 그래서 좀 습기가 많이 차죠. 네. 외식업을 할 때 뭐 맛, 서비스, 뭐 분위기 이 세 가지를 충족해야지 살아남는다고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직원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의 마음을 얻냐 못 얻냐에 따라서 매장의 분위기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점주가 심혈을 기울여 오랫동안 준비한 신메뉴를 박문희 대표에게 선보입니다. 냄새 좋은데? 감사합니다. 묵은지를 좀 가미해서 칼칼한 맛을 낸 그 갑오징어, 한우 차돌 채끝 좀 조림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삼합이네? 예. 묵은지에 예. 갑김치에 갑오징어에 갑오징어 예. 한우 1등심 끝까지 삼합이 아니라 오합이네 오합. 기존의 인기 메뉴에 안주하지 않고 언제나 메뉴 개발에 열심인 이들. 묵은지와 갑오징어의 색다른 조화가 곧 소비자들을 사로잡을 것 같습니다. 맛이 좋은데? 골라 F&D는 출발 자체부터 어떻게 하면 주위에 많은 삼겹살 집들이 있는데 그 삼겹살을 어떻게 하면 좀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고객의 입장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객으로서 직원들한테 서비스를 받았을 때 그리고 그 맛이 서비스에 더해졌을 때 정말 맛있다라는 걸 느끼게 되고 한식당에서나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삼겹살집에서 받으니까 너무나 맛있는 부분들이 연출되는 거죠. 그런 박 대표님의 고객을 향한 그다음에 직원을 향한 기업가 정신의 철학이 녹아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장했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대표님, 네. 그 음식점은 아무래도 입소문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고객들이 맛과 서비스 이런 걸 보고 이제 다시 찾아가게 되는데 이렇게 세 가지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키울 수 있었던 원동력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이제 뭐 제가 외식 전문가로 시작한 것도 아니었지만 제가 음식점을 할 때 항상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음식의 독창적인 맛, 그 다음에 서비스, 그리고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그 기본에 충실하고자 이제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 맛 같은 경우에는 그 음식을 먹은 사람이 먹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든 애인이든 가족이든 아니면 친구든 다시 데리고 와서 꼭 먹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성공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이걸 먹고 나서 아 이거 우리 와이프 데리고 와야겠어요 하더니 아니면 뭐 우리 부모님 모시고 와야 되겠어요 이 얘기를 손님들이 종종 하시는데 그때가 제일 좀 기분이 좋은 것 같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그 얼마나 이제 기분 좋게 이 사람들이 나를 먹게 해주는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직원들이 얼마나 그 잘하냐 못하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제일 기억 남는 건 이제 제가 스타렉스를 빌려가지고 직원들 다 태우고 속초에 이제 가서 저는 이제 맛집이랑 이런 데 많이 아니까 근데 많은 그 반 이상이 교포분들이었거든요. 네. 조선족이라고 하죠. 근데 저 교포분들을 이제 모시고 속초까지 가서 맛집 다 이제 하고 사진 다 찍어드리고 밤에 나이트까지 가서 춤도 추고 놀고 다음날 오면서는 이제 제가 수고하셨다 하면서 또 따로 팁까지 드렸어요. 이제 1박 2일 쉽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사진까지 다 찾아드리고 하니까 이분들이 이제 자기 한국 와서 이런 경험 처음 했다고 하면서 그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우리 사장 돈 벌게 해주고 싶다고. 예, 그 얘기를 또 저거. 예, 점주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그 직원들은 당신들에게 돈을 벌어주는 고마운 분들이다. 그 직원들이 벌어준 걸 가지고 당신이 그 가족들이든 뭐 와서 주변에 먹고 살 수 있는 걸 만들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가 아끼고 사랑하고 진심으로 대해야지 되는 고마운 존재다. 그러면은 진심으로 대하게 되면은 그분들이 또 뭐 일하시는 분들이 거꾸로 하는 것도 달라진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사람을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렇게 계속 좀 강조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부분을 또 제대로 따라서 한 매장들은 뭐 구인난도 그렇게 겪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아주 오래 그 뭐 그 2호점, 1호점 같은 경우는 10년이 넘었는데 또 여전히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직접 알겠습니다. 소통을 하시네요. 저도 계속 적고 있습니다. 적자. 아, 음식점 브랜드를 키우는 것부터 영화 제작일까지 뭐 하실 일이 참 많은데 고릴라 F&D의 앞으로 계획 같은 거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그러니까 다들 그 비대면 온라인 쪽으로 사업을 진출해야 된다, 배달을 해야 된다 해서 저희도 사실 뭐 HMR도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달 쪽도 진행하고 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는 그 제가 생각한 게 제가 잘하는 쪽으로 더 하는 게 맞겠다. 우리는 오프라인 매장에 그 국내 또 진출을 이제 전국화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는 좀 기업으로서 좀 진출을 하려고 해서 하나의 브랜드를 가지고 좀 우리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로 좀 가보려고 지금 그 여러 가지 방면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본사 직원들이 이제 MZ 세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온라인 비즈니스나 푸드테크 쪽 이쪽으로 좀 더 그 적합한 쪽으로 비즈니스를 좀 더 진행을 시키자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신구가 좀 조화가 잘 돼서 단단한 외식 기업으로 좀 가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주변과 이웃에게 알게 모르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나만 잘 살면 그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행복한 삶이 행복한 일임을 우리 박문희 대표님을 보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고릴라 F&D의 박문희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